무탄소 연료인 수소를 엔진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여 높은 효율과 출력을 보이면서도 낮은 유해 배출물을 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엔진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연료로 해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가는 자동차를 말하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공기를 함께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소를 연소해서 그러니까 불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가는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탄소가 포함된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물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아주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엔진은 기존에 가솔린을 사용하던 승용 차량용 엔진인데요. 저희가 100% 수소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발한 엔진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엔진은 보시는 연료 분사기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를 30기압 수준으로 연소실 내에 직접 분사를 하게 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연소에 필요한 많은 공기를 활용을 함으로써 초희박 연소를 구현을 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높은 효율로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포트 분사식 수소 엔진의 경우에는 수소 연료가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발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시점이 아닌 보다 빠른 시점에서 연소가 되는 이런 이상 연소 현상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분사 방식을 활용을 하면서 매우 안정적으로 연소를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 수소 엔진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0ppm 이하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유럽 무공해 차량 기준인 1g/kWh 이하의 기준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150 정도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이제 확인 네. 차원에서 그쵸. 그 조건을 잡았고 같은 조건에서 애초에 낙스가 15ppm으로 엄청 낮은 조건이라 가지고 토크를 이거보다는 사실 이 정도도 15ppm 기준에서는 엄청 높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급 제어는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네, 제어를 계속 해주고 그래서 람다 맞춰가면서 지금 테스트 한 거고 네네. 그래서 고속으로 갈수록 조금 희박하게 네. 운전이 가능했고 우리가 원래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15ppm 이하 조건은 대부분 다 만족을 했네. 네, 대부분. 네, 이번 연구는 무탄소 연료인 수소를 자동차 엔진에 직접 적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력원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통해서 내구성이라든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을 하면은 승용 자동차용 엔진 이외에 보다 큰 규모의 상용 자동차용 엔진이나 발전용 엔진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개발된 수소 엔진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원에서 화석 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지속적인 무탄소 연료 동력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